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과연 몇 살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83.6세입니다. 자, 이 수치는 1970년에 비해서 20년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OECD 국가 평균보다 3.3년이나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OECD 국가 중 몇 위일까요? 바로 3위입니다. 자,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고요. 2위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1위인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기대 수명이 겨우 0.9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장수 국가가 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프면서 오래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꼭 이거 세 가지만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오늘 말씀드릴 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잘 들어보시고요. 또 제가 차차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7시간 정도는 푹 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물론 사람마다 잠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조금만 자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습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비만, 또 치매,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기고요. 또 기억력, 집중력 저하가 잘 생깁니다. 또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증도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노화도 더 빨리 진행되고요. 결론적으로 잠을 잘 자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수면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요. 수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환 수면 이렇게 다섯 글자 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영상들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식 먹지 않기입니다. 야식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나 뱃살을 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세포 자가 포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세포는 외부로부터 열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 자가 포식을 하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즉 내 몸이 내 세포들을 먹으면서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신체는 매우 효율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노화되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잡아먹거나 세포 내에 나쁜 찌꺼기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자가 포식을 자꾸 하면 오히려 젊어지고 신체 기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토파지가 되려면 얼마나 금식을 해야 될까요? 바로 12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끼를 먹고 야식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오토파지 효과를 보려면 16시간까지 금식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16시간 금식을 하고 8시간 내에 식사를 하는 16대 8, 이 간헐적 단식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야식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면하기 전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다 마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식은 수면을 방해하면서 또 오토파지가 안 되게 만들고 또 복부 비만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더 효과를 잘 보려면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인터벌 걷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인터벌 걷기는 처음 3분간은 천천히 걷고 그 다음 3분간은 빨리 걷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면 30분이 됩니다. 그런데 빨리 걷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속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걸으면서 약간 숨이 차서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걷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터벌 걷기는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뇌과학자인 제니퍼 헤이스가 그의 저서인 운동의 뇌과학에서 이 인터벌 걷기의 효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터벌 걷기를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것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걷기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하면 좋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